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신 줄 알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잡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의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잠시 그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드리고요. 잠깐만, 한 30초만 제가 조금만 더이 문제를 마무리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제가 금요 새벽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앞으로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볼 텐데, 그 사사기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첫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그 언약의 땅에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여러 나라들을 치고, 여러 족속들을 치고, 또 그들의 성을 빼앗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100%다 차지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곁으로 갔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그 이야기들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이렇게 강한 리더십 아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돌아간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예전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갔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없어집니다. 아마도 모세 때와 또 여호수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끄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과 또
또 애굽 가운데 나오는 그런 역사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의 땅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훈련받은 대로 살아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첫 시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행동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묻자 어떻게 물었냐면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유다 손에 그 가나안 땅그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였노라. 그러니까 유다가 싸우러 가면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일단은 여호수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스스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대답까지 받았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3절 보니까 본문에서 3절 보니까 유다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 3절에 써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그러한 악한 것들, 그런 불순종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그렇게 큰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그마한 균열이 여기 오늘 말씀 1장에서 생긴 조그마한 관계의 균열이 앞으로 점점 커가고 정말 심각해져 갑니다. 이 조그마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사기 말씀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더 이스라엘이 악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뭐,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 보면 최소한 어쨌든 나아가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가라고 했을 때 유다가 바로 가진 않았지만, 그리고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갔지만, 어쨌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부수셨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호와께 나아가 어떻게 행동할지 물어보고, 또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꽤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고, 또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셔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이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애굽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최소한 아직까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부터 7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고백하는 말이 나오는데, 7절 보니까 아도니 베색도 하나님이 이것을 다 행했다. 아도니 베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혀서 수족, 그러니까 손과 발에 엄지가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엄지와 발에 그큰 발가락을 잘렸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아도니 베색조차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사기 말씀 곳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좋은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볼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사사기 말씀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악함, 사람의 그 처절함, 사람의 그 어이없는,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하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사사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고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순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그 결과가 점점 더안 좋아지고, 그리고 사사기 끝까지 가면 정말 어떻게, 참 이게 말에 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 그건 그때 가서 좀더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와서 보면,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에 알맞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대로, 뜻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